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 뭐 저기 그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헤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미국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진자 수 증가, 그 어제 특히 한국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 노이즈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도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그 지속되어 왔던 그런 뉴스 플로우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증시가 그 하락한 더 중요한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IT, 미국 증시는 IT 그리고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1.3%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들면서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S&P 500은 마이너스 0.4%, 심지어 러셜 2000 지수는 0.2% 상승 마감하는 그런 장막판에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IT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았는데요. IT 섹터가 지금 23.1배로 PER, 12개월 포워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이 그 17.6배였으니까 이것보다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담이 있었고,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지만 그 전일 전 거래일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0.4% 하락한 게 사상 최고치에서 0.4% 내려온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온 수준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이날 상승한 업종이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근데 상승폭은 정말 작았고요. 그리고 하락폭은 하락 업종들 중에서는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스, 조금 성장이 조금 몰려 있었던, 그리고 랠리가 조금 강했었던 그 업종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특별히 나왔던 뉴스들이라든지 지표들 있었을까요? 네, 어제 그래서 미국 증시가 1.3%까지 하락했는데, 그 반발 매수를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했는지 조금 살펴드리면, 뉴스 플로우 중에서 어제 민주당 네바다 경선을 앞두고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그 주목이 굉장히 됐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블룸버그는 토론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아, 언론사 사주가? 네네네. 대부분 컨센서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워런 그 후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리사 워런이? 네네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리사 워런. 워런. 아, 네. 중간 이름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상원에서, 워런 후보의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과연 트럼프를 대항할 그 중도파의 그런 희망이 있는지, 그 조금 시장은 좀안 좋게 봤나 봐요. 이 말빨로 하면 또 트럼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어떤 언론에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샌더스가 그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 트럼프랑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면 주식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니까,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다. 이런. 트럼프도 진짜 야당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저기 민주당에 인물이 없나. 네. 나라도 지금 국정사태가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자금을 보면 그 트럼프를 대항할 그 자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샌더스하고 그 블룸버그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후보들이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캠페인을 지속할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샌더스와 블룸버그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에게 이길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어떤 시장의 일부분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지속적으로 신흥국과 더불어서 ECB도
중국, ECB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양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그리고 ECB는 ECB에서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지속적인 완화 정책을 할 것이다 라는 시사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국의 그 대출 우대금리 10bp 인하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팍팍 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뉴스플로우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어제 애플 관련 뉴스플로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2, 3월 그러니까 그 1분기 주요 그 기간이죠. 이때 그 아이폰의 매출이 중국에서 40%에서 50% 감소할 것이다. 이런 그 추측. 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부정적이다. 근데 이 정도는 예상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시장은 그리고 애플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을 때 이를 이미 감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은 어제 하락폭이 크진 않았고요. 어제 하락폭이 조금 컸던 업종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도 2.7% 하락. AMD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그 테크놀로지도 1.6% 하락. 반도체 위주의 그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그것도 역시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은 요즘에 이제 IT 기기에 대한 여기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모양이죠. 시장에서 가장 조금 2020년에 좀 기대하고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그 가격이 조금 반등하면서 업황이 좀 개선될까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그림이 조금 작아졌잖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이 작은데 그 반등폭이 얼마나 작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긴 뭐 아이폰을 산다 손치더라도 밖에 나가야 되는데 네. 배달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는 그 트라이얼로 이제 S20을 배달로 이렇게 하루 동안 쓰게 한다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네. 다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음악도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사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한국 ETF, MSCI 한국 ETF가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ETF가 1.6% 하락했고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미국 증시에 살짝 나타났던 그 조정도 있겠지만 달러 강세,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외국인 수급에 그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그래도 어제 그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 메르스와 사슬 사태에 그 한국 정부가 내놨던 부양 정책들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도 했었고 그 추경도 했었고 추경은 지금 뭐 저기 그 돈 퍼주기 안 된다고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려운 일이 되겠고 네. 그래도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엄청 공리하고 있는 게 어떻게 부양 정책을 금리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추경은 한국은행 소관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잖아요. 국회 네네. 소관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네. 국회는 국회가 하는 거고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챙겨볼 만한 일정이 있어요? 아, 네. 오늘 그 오전에 발표할 20일까지 한국 수출입. 수출입. 여기에 대해서 그 글로벌 증시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크게 받은 국가들 중에 하나로 한국이 이렇게 꼽히고 있고 한국은 또 글로벌 경제 경기에 그런 바로미터 닥터 코리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 지표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쇼크를 받을 수 있고 하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과 1호전의 PMI 지표까지 근데 그 PMI 지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급증적으로 늘어난 그 이후에 지가 된 거. 네네네. 왜냐면 PMI 지표가 조사가 그 1월 말에 됐기 때문에 1월 말은 사실 급진적으로 그 감염자 수는 늘어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컸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이지 아니면 좀 더 늘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PMI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PMI를 또 좀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이번 PMI보다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